몇년전에베스트셀러가 된 책 가운데 지도력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Power Principle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브레인 리라고 하는 교수가 썼습니다. 이 브레인 리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리더십 센터의 부회장인 사람입니다. 오랜 연구와 경험을 통하여서 브레인 리가 리더십이 무엇이냐, 어떤 리더십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연구한 결과 리더십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강압적인 리더십입니다. 강제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명령에 따르게 하는 리더십. 힘이 있고 위치가 있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따르게 하는 지도력, 강압적인 지도력입니다. 이 지도력에는 일시적인 순종은 있겠지만은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반항하며 끝내는 그 지도자를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브레인 리가 말하는 지도력은 실리적인 지도력입니다. 유틸리티 파워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지도력입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특별한 보너스를 주겠다, 승진을 시켜주겠다, 또는 특별한 보상을 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지도력을 말합니다. 일종의 거래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도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성취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지도자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세 번째에 브레인 리가 말하는 지도력은 원칙 중심의 지도력입니다. 원칙 중심입니다. 내가 이롭고 해롭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과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칙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따라갑니다. 원칙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고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지도자에게는 언제나 사람이 몰려옵니다. 지도자가 원칙대로 하면 따르는 사람은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이 원칙에 충실하게 될 때에 목표에 이르고 성취감을 통해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원칙대로 하는 지도자, 이때에 비로소 지도력이 생산이 된다고 하는 것이 블레인 리가 말하는 지도력입니다. 생활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정치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경제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해야만이 바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 것, 예수를 믿어야 마음이 평화를 얻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앞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알고 이 원칙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때에 그 속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헬라인이요, 또 하나는 유대인입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 헬라 철학을 대표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종교를 대표합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 지혜를 옹호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선미를 추구합니다. 지극히 지능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색적이며 합리적인 사람들이 헬라인입니다. 고대의 세계사에 영향을 미친 사고들을 보면 하나같이 헬라 철학에 근거한 사상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헬라 사람은 지적인 욕구에 충실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진선미를 지구의 선으로 생각하며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그 밖에 역사에 나타난 해락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보면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지능적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며 지혜는 간대없고 우상 앞에 절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분열과 분파가 많아 있음을 우리는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를 대표하는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의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의나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표적과 능력만을 추구하는 유대 사람들,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의 삶, 계속적으로 표적만 구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사고의 영향을 받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려했던 헬라 철학의 유산을 받아 사변적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기독교의 복음을 쫓는 생활보다는 사변적인 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말씀은 있으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분열적이고 분파가 많았던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부도덕한 생활을 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의 원칙에, 믿음의 원칙에 쓰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신학의 원칙은 사변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표적과 이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르게 믿게 될 때에 너희의 삶의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며, 지식과 지혜와 예수는 믿되 자기를 믿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원칙에 충실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종교는 있으되 기독교는 있으되 십자가를 잊어버린 삶, 예수는 믿기 믿되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이런 기독교의 삶, 그러기에는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러기에 늘 허례와 허식 속에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원칙에 충실하라. 우리 신앙의 원칙이 뭐냐? 가장 신앙의 원칙에 바르게 합당하게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삶이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칙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 영적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만이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성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의 의지로 구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존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는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극복하지 못할 한계 상황이 세 가지가 있다. 인간이 극복하지 못할 한계 상황은 첫째는 죄라고 하는 문제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다. 또 하나는 인간의 불안의 문제이다. 그러기에 죄와 죽음과 불안의 문제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할 한계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고대의 철학의 사상이라든지 중세의 수많은 철학의 사조들, 연구했던 사상들, 그들은 다 한결같이 인간의 죄의 문제,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인간의 불안의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해봤던 시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성적으로 연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되지 못하며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게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기에 십자가는 구원의 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며, 이 원칙에 충실한 삶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전적 정의는 큰 재난과 위험과 파멸에서 구출받는 것이라고 구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정의는 온전하여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여지는 상태가 구원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갈 때에 구조대가 그를 구출내는 것, 구원입니다. 또 용기 있는 소방수가 불이 난 집에 들어가 사람을 구하여 내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기업가가 부도를 내고 쓰러지기 직전에 친구가 많은 재물을 도와주어 그의 사업의 실패에 구출해내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남의 도움을 통하여 내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돌아보아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고 내 생각과 마음먹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여 죄악투성이지만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요 믿음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좀 안전했으면, 내 환경이 안전했으면, 내 직장이 안전했으면, 내 건강이 안전했으면, 절대적인 안전을 원합니다. 이 절대적인 안전의 배후에는 절대적인 확실성이 있어야만이 내가 절대적인 안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확실리에 확실성을 가지게 될 때 나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2 더하기 2는 5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2 더하기 2는 확실한 확실성이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전체가 부분보다 크다는 것,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확실성의 근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근거에 둔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우리의 삶에 수없이 닥쳐오는 불안의 문제, 확실한 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불안의 문제,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요한에슬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고 있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만족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은 신앙의 원칙을 얘기하며 십자가를 말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의 힘을 의미합니다.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사람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헬라의 수도인 아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철학자들의 흔적을 보고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덴은 철학, 헬라 철학인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가 활약하던 장소가 아덴입니다. 거기에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1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철학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과 맞서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들도 모르고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철학적인 계면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철학사상에 익숙했던 헬라 사람들, 사도 바울의 철학적인 계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지만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아덴에서 실패하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비겁해집니다. 나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로 능력을 얻어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덴에 있었던 경험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아덴에 있을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노라고 고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생각으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할 때에 두려움이 없었던 사도 바울, 핍박을 두려워하셨던 사도 바울이 비겁한 사람, 두려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라. 예수 십자가 외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결심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습니다. 능력이 십자가에 있고 자신의 능력도 십자가에서 나오며 선교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며 구원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요 십자가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는 사도 바울.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말로 인간의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개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속에 화목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때에
뿌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85년에 미국 테네시주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한 탈옥수가 총을 들고 한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남편은 탈옥수를 보자마자 무서워 떨고 있었으나 부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탈옥수를 가까운 손님처럼 대하였습니다. 부인이 탈옥수에게 말합니다. 무거운 총을 들고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 앉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침을 맛있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으로 가 아침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탈옥수는 하도 이상해서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섭지도 않습니까? 그저 부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게는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게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여 예수를 믿는 기쁨과 영생의 기쁨을 당신도 가질 수 있다고 이 탈옥수에게 이 부인은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설명하는데 7시간이 지난 후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탈옥수는 자기가 들고 있는 총을 내려놓고 자기 발로 스스로 자기가 탈출한 형무소로 들어가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탈옥수는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을 가지고 이게 이 집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집의 부인은 총보다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탈옥수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힘이 됩니다. 사랑의 힘이 됩니다. 자유의 힘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힘이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디나미스 파워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이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원칙인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후반부에 말하면 오직 무리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도무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짧은 구조 속에 지혜라고 한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대조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세상적이고 사상적인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사조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저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인간의 가장 본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죽음이 생명이, 저 십자가가 새롭게 하는,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천체학자에 의하면 지구가 23도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23도가 기울어져서 자전과 공존을 하는데 이러한 자전과 공존 때문에 지구에 계절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가 22도나 24도로 기울어져 있다고 한다면 천체학자에 의하면 이 지구상은 다 빙산이 되고 만답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 굳이 지구가 23도로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철학적인 사고로 납득이 가십니까?
전체 학계에 의하면 또 하나 다른 지구에서 20만 마리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만일 지구와 달의 거리가 5만 마일만 된다고 한다면 바다의 조수의 힘이 강력하게 밀어닥쳐서 모든 대륙이 다 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천체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지구와 달의 거리가 20만 마일이나 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사고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두께가 지각의 두께가 16km만 더 두꺼워져도 이 지구에는 산소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만한 두께입니까? 왜 하필이면 20만 마일입니까? 왜 하필이면 지구가 23도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죽을 날 알고 계십니까? 나는 언제 몇 월 몇 일 몇 날에 몇 시에 죽을 것이다. 만약에 알고 계시며 사는 분이면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초조해서 못 살 겁니다. 근심스러워서 못 살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 이 세상의 모든 나타나지는 사건들, 일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불합리해 보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랄지라도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자는 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일이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경륜이야 라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은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그러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돼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며 이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믿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이는 나를 위한 것이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믿고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 만족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칙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내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임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내게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나를 위한 일이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십자가는 구원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십자가가 있기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아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 기쁨과 만족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